네, 미국 주식 가이드 함께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요,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강경태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나올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주 가이드 종목입니다. 네, 오늘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종목입니다. 웨이스트 하면은 아무래도 뭐 쓰레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버릴 거면 저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, 쓰레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기업인가 봐요. 네, 우선은 그 고형 폐기물이라고 하죠. 저희가 네. 뭐 물이 묻어 있는 각종 어떤 수처리 관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버리는 그런 고체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리고 수거해서 분류해서 매립지까지 가져가는 모든 단계의 밸류체인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큰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우선은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어떤 특정 업체가 독점해서 폐기물을 가져가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 제가 종량 재봉틀을 사서 거기 넣으면은 지자체가 지정한 곳에서 이걸 가져가서 수거하고 분류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. 그래서 웨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각 개인 소비자들한테 백을 판매하거나 컨테이너 같은 걸 판매해서 그걸 거기다가 버리도록 하고 일정 기간에 맞춰서 그걸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개인과 하거나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수거 수수료 자체가 전체 매출액의 53% 이상을 차지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네. 또 하나 비즈니스 모델은 이 쓰레기를 가져가서 이제 최종 처리하는 단계이죠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땅에 묻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의 처리인데요. 이 매립지에다가 가져간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까지가 가장 큰 매출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유 매립지 면적이 2억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매립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땅에 폐기물을 파묻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단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과는 다르게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통해서 뭐 수거 수수료나 폐기물 매립으로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.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폐기물 처리 기업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뭐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.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또 얼마나 찍힐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유형 자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수거해서 매립하는 아주 단순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. 먼저 점유율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쵸? 이게 우리가 땅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매립지 같은 경우도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계속해서 규합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. 그 과정은 당연히 기업의 현금이 많아야만 하겠죠. 그래서 그쵸?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흡수해가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그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가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을 사시는 게 맞고요. 웨스트 매니지먼트가 이걸 토대로 해서 거의 17개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해왔습니다. 이게 합병을 해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올가닉하게 이 폐기물을 많이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러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매립지 반입 수수료라든지 수거 수수료 같은 걸 높여가면서 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순환이 가능한 이 기업 사시는 게 맞고 현재 전체 미국 매립지 면적의 25%를 차지하고 있는 웨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곳을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점유율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이미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실적이 네. 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. 한 줄평으로 버릴 거면 져주세요라고 가져오신 네.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종목 알아봤습니다. 네, 오늘 미주 가이드 함께 하셨고요.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강경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